증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그 보내주신 화면 봤더니 제가 이게 딱 보는 순간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야. 왜 증자 유상 증자를 했는데 자본금은 늘어났지만 자본 잉여금이 증자를 통해 줄어든다고? 이거 뭐냐면요. 이거 안녕하십니까 사기농 기사님. 공부를 하다 보니 재무제표는 아직 저에겐 퍼즐입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잘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퍼즐을 맞추는 게 좀 쉽지 않네요. 기업이 유상 증자를 할 때 재무제표상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게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 목적의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이 돈을 전부 설비 투자에 사용하는 것인지 정확히 찾기가 어렵다.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냐? 또 그리고 설비 투자가 완료된 다음에는 재무제표상 적자로 표기될 수 있고 뭐 감가상각이 진행된 후 흑자 반영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적자로 되었다가 흑자로 전환 표기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증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그 보내주신 화면 봤더니 공부를 하셨는데도 왜 못 찾아 냐면요, 그 회사가 재무제표 잘못 만들었어요.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이게 보내주신 그 화면 그대로거든요. 자, 증자 유상 증자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26억 8,400이 플러스 26억 8,400이 마이너스? 어, 그럼 이게 1이 간 건가? 돈이 여기서 여기로 갔나? 막 이러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본 변동표를 보시고 공부를 하셨는데 이 자본 변동표는 뭐냐면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상 증자 해가지고 자본금은 이게 여기로 갔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요. 자본금이 26억 늘었다는 겁니다. 플러스가 됐다는 거고 자본잉여금은 마이너스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딱 보는 순간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야. 유상증자를 했는데 자본금은 늘어났지만 자본잉여금이 증자를 통해 줄어든다고? 이거 뭐냐면요, 이거 무상증자예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증자를 하는 무상증자. 그때 뭐냐면 자본금이라는 건 이 자본금이라는 건 주식 액면이거든요. 우리 보통 주식들 액면 금액 5천원 돼 있으면 그 액면 금액 합계가 자본금이고요. 자본잉여금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액면보다 더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액면 5천원짜리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이걸 12,000원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재무제표 어떻게 표시되냐면요, 자본금은 5,000원이 늘어나고요, 액면을 넘는 7,000원은 자본잉여금이 돼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플러스되고 자본잉여금도 플러스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플러스되고 자본잉여금이 마이너스 할 때 언제냐면 5,000원짜리 주식을 이걸 만약 2,000원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2,000원에 발행해도 액면은 5,000원이 늘어나고 액면은 5,000원 늘어나는데 돈은 2,000원만 들어오니까 자본잉여금이 이때는 마이너스 3,000원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본 증자를 했는데 유상 증자를 했는데 자본금이 플러스 되고 자본이익이 마이너스 되려면 그러면 액면 이하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봤는데 근데 보면 숫자가 똑같거든요. 자본금 늘어나는 게 26억 8,400인데 자본이익은 감소하는 것도 26억 8,400. 아, 이건 뭐냐면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무상 증자입니다. 무상 증자. 무상증자는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안 줬는데도 주식을 발행해서 주거든요, 무상으로. 그러면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줬으니까 자본금은 늘어나요. 근데 자본금이 늘어나는데 돈은 안 들어오잖아요. 뭘 가지고 무상증자를 하냐면 자본잉여금 쌓아놨던 걸 자본금에 전입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 숫자만 자본잉여금이 있던 숫자를 자본금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자본잉여금 34억 있던 것 중에서 여기서 26억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자 하는 게 무상증자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상증자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본잉여금 26억 빠지고 자본금 26억 숫자만 바뀌는 건데 얘네들이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 칸에다 집어넣어야 될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보내주신 거고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이 회사 3분기 이게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기 재무제표를 다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작은 회사는 반기만 검토를 받거든요. 근데 얘는 분기 검토 안 받는 회사여가지고 이게 감사인 검토를 안 받고 재무제표 자기들이 만든 그대로 나가다 보니까 담당자가 실수한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셨던 거였고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퍼즐이 맞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 있으니까 너무 끙끙대지 마시고 이럴 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게 잘하신 겁니다. 제가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거 평생 고민하다 답을 못 찾을 수 있거든요. 머리가 하얗게 돼요. 반면에 설비 투자한다고 증자를 위해서 했는데 어디 갔냐? 근데 이걸 자본변동표에서 찾으시면 답이 좀 안 나옵니다. 자본변동표에는 뭐만 나오냐면 증자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다음 기 증자해서 아, 자본금 10억이죠. 10억 늘어나고 자본이익금 770억 늘어났네. 즉 주식을 발행하는데 액면은 10억인데 실제 받은 돈은 780억이니까 770억은 자본이익으로 늘어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본이 늘어난 것만 보여주지 이 돈이 어디 갔는지는 자본 변동표에 나타나지 않아요. 저 돈이 진짜 설비 투자하는데 갔나? 그게 궁금하면 뭘 봐야 될까요? 돈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된다고요. 자, 이 회사 현금 흐름표 보면 자 이렇게 금방 증자해서 780억이 들어왔다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플러스 780억 들어왔다.
나와 있거든요. 이 돈이 가겠죠. 이 돈이 어디로 가냐 봤더니 투자로 간다고요. 그래서 투자로 949억을 쓴 거죠. 자, 근데 들어온 돈은 780억, 나간 돈은 940억,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장사에서도 또 한 180억 벌었어요. 즉 이 회사는 장사에서 180억 벌고 그 다음에 증자해가지고 780억 땡기고 합쳐서 한 970억 되는데 그 중에 940억을 투자했다고요. 근데 어디에 투자했나요? 지금 투자 내역을 보면 사실 유형자산의 취득, 증자는 780억을 했는데 170억만 설비로 갔고 나머지 한 600억, 700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보면 여기 금융상품, 장단기 금융상품의 증가, 즉 장단기 금융상품을 1700억 취득했고 감손은 처분한 게 910억, 이 차액인 얼마? 대략 한 700억 정도. 그래서 780억 증자하고 장사에서 180억 벌었는데 그 돈이 아직 설비 투자로는 170억밖에 안 갔고요. 실제로 회사 재무제표를 봤더니 저게 단기 금융상품이 전년도에 100억이었는데 860억으로 760억 이렇게 늘어나 있거든요. 얘는 지금 금융자산 또 어디 갔냐 봤더니요, 100억에서 860억 늘어난 거 봤더니 590억은 채권으로, 정기예금으로 한 210억, 전년도 20억이었으니까 190억 늘어난 거고요. 자, 그래서 채권하고 예금 쪽에 돈이 아직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이걸 뭐 야 증자한다고 700억 땡기더니 이것들이 설비 투자 안 하고 채권 샀네? 야, 이 나쁜 놈들 할 게 아닌 게, 이 회사가 실제로 설비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2019년 3분기 말 재무제표였는데 회사가 설비 투자하겠다는 계획, 설비의 신설 매입 계획이 사업보고서에 나오는데 이미 190억 들어갔고 앞으로 320억 더 들어갈 건데 언제까지? 2019년 말까지. 근데 지금 이 재무제표는 3분기 말 재무제표니까 증자해서 780억 가져왔지만 지금 설비 투자 중에 있습니다. 3분기 중에는 200억까지 집행이 됐고요. 아직 집행이 안 된 돈 나머지는 금융상품에 잠깐, 채권에 잠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말까지 이게 투자되는데 또 12월 말 현금흐름표 보시면 얼마가 추가로 설비 투자로 갔는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대신에 그 다음 질문 주신 게, 자 이렇게 설비 투자가 완료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던 옛날 사례 보여드렸었잖아요. 설비 투자가 완공되고 나면 뭐 이게 적자로 전환된다기보다 첫 해에 뭐가 터져버린다? 설비 완공됐을 때 감가상각비가 뻥 터져버리면, 그러면 설비 완공되고 이게 지금 가동률이 충분히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은 빵 터져버리면 그러면 첫 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근데 그게 그 다음 년도부터 어떻게 되더라? 감가상각비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왜 줄었냐면 감가상각을 정률법이라는 방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률법은 처음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상각비가. 그렇기 때문에 첫 해에 거의 설비 투자액의 40% 가까이를 감가상각, 5년 정률법 하면 첫 해 상각률이 한 45%가 되거든요. 100억 투자하면 45억이 상각비에 잡혀버려요, 첫 해. 근데 그 다음 년도부터는 이렇게 절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를 빵 해가지고 첫 해에 상각비가 뻥 해서 비용이 터지는데, 근데 이 상각비는 계속 줄어들 거고 정률법은 이렇게. 근데 회사 설비 투자 끝내고는 매출, 플러스 되는 매출은 이렇게 늘어나면, 그러면 처음에는 비용이 수익보다 커가지고 적자가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비용은 감소하니까 흑자로 크게 바뀔 거다, 그러면서 주가가 뭐 20배까지 올라갈 거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이건 그럼 언제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주신 건데요, 모든 회사가 그 효과가 터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얘 보면 일단 어디에 주로 설비 투자가 됐나요? 전체 투자액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기계장치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증자해가지고 주로 투자된 게 기계장치거든요. 그럼 뭘 보셔야 되면 기계장치를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지. 얘도 만약 기계장치를 정률법을 한다, 그럼 첫 해 비용이 빵 터질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재무제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봤더니,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추정연수에 대하여 뭘로 하고 있다?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률법은 비용이 첫 때 엄청 많이 터졌다가 갈수록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정액법은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용이 확확 줄어드는 그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 아까 이 정률법 비용이 줄어든 대신 설비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이익이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매출은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얘도 설비가 가동되면서 매출이 늘어나면 그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동이 잘 안 되다가 나중에 가동률이 높아지면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나다가 이때는 플러스 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가동을 해봐야지 이게 뭐 적자까지 돌아설 거냐. 실제로 만약 이 회사가 지금 막 쌓여있는 주문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수요가 막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비를 캐파를 늘리는 거다? 그럼 캐파 늘리자마자 매출이 뻥 터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근데 이 회사 그렇게 효과가 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요. 기계장치를 몇 년 생각하나요? 8년에서 10년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기계장치 5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5년. 세법에서 5년 생각을 표준으로 잡는데 5년을 하지 않고 이렇게 8년, 10년 하면 세무조정을 해야 되니까 귀찮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 옆에 보시면 공구기구 5년, 비품 5년, 차량 운반구 5년 뭐 이렇게 해요. 아까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니까 비용이 이렇게 간다고 그랬는데 이 비용이 확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다 없어질 거라고요. 6년차 확 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보니까 8년에서 10년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건 실제로 기계장치를 8년에서 10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기계장치를 8년 10년 쓰니까 진짜로 8년 10년 생각할래. 세법은 5년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8년 9년 10년. 그러면 실제로 이 회사는 8년 10년이 되면 새로 기계장치를 사야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뭐 10년 쓰는 8년에서 10년 쓰는 기계인데 세법 때문에 5년 생각했다. 그러면 6, 7, 8년도에는 생각비가 없이 기계를 쓰니까 이익이 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그 가능성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감가 설비 투자 끝났을 때 이익이 확 줄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이 확 늘어나는 그 케이스에는 제가 보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아마.